헤더 떨어지는 공. 자 다시 한번 한빛고 위협적인 전진. 황수현 직접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황수현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스코어 1대0. 네, 느린 장면이 다시 나올 텐데요. 여기서 머리로 동료가 떨궈준 공을 강민아가 또 피지컬을 바탕으로 지켜주는 수훈이 있었네요. 그리고 이 슈팅. 아, 다시 봐도 감탄밖에 안 나오는 슈팅입니다. 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서 이 찰칵 셀레브레이션. 오은지 여우진의 압박을 이겨내고 보냈는데요. 다시 한 번 또 끌어냅니다. 자, 양소영이 오른쪽으로 벌렸고요. 여우진 크로스 타이밍 올라옵니다. 박스 안쪽 들어갑니다. 이번에 놓치지 않았습니다. 득점으로 응답합니다. 이정인. 아, 순식간에 점수차가 두 골차가 됐고요. 오늘 정말 많은 찬스에서 아쉬움을 삼켰던 이정인 선수, 이제는 경기력에 상응하는 보답을 또 받았습니다. 네, 역시나 에이스 양소영 선수가 기점 역할을 했고 오른쪽 측면에서의 크로스 타이밍도 정말 좋았고요. 네, 이 공이 골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하죠. 저 골 에어리어 부근에서 이정인 선수에게 제대로 걸리면서 현수아 골키퍼가 몸을 던져봤습니다만 막을 수 없는 슈팅. 여우진입니다. 여우진 흔들면서 들어갑니다. 돌파가 됐고요. 여우진 수비수 몰아놓고 양서영에게. 양서영이 왼쪽까지 열었습니다. 완전히 열렸습니다. 왼발 슈팅 들어갑니다. 자신의 두 번째 득점, 팀에게는 세 번째 득점. 황수현의 발끝은 오늘 뜨겁습니다. 스코어 이제 3대0까지 벌어집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공격 전개가 나왔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여우진 거쳐서 중앙에 양소영 거쳐서 왼쪽 측면에 넓게 벌려서 있던 황수현 선수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넓은 공간에서 마무리. 수비를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면서 한빛